이번 시간은 집합건물수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줄여서 집합건물법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된 건 뭐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뭐 그와 같은 이제 공동주택은 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나 있는 집합건물법을 이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된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포함이 됩니다. 자, 우선 뭐 집합건물과 관련해서 구분 소유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구분 소유는 건물의 이제 일부라 하더라도 건물 일부분이 구조상의 이제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이용상의 독립성하고 그 다음 이제 소유자가 구분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건물의 이제 일부라 하더라도 즉 물건의 일부라 하더라도 하나의 소유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소유권을 민법에서는 이제 구분 소유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 같은 경우입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의 이제 독립성, 옆 건물하고 외벽에 의해서 물리적 구조에 의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용, 주로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즉 목욕 시설이라든지 그다음 뭐 부엌 이런 시설은 자 다른 집하고 이제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이용상의 독립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자의 구분 소유 의사가 있으면 건물의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소유권을 구분 소유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보시면 구분 소유의 목적, 뭐 일반 건물일 때 구분 소유 관련된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어 정의에 가시면 구분 소유권하고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권 해서 나와 있는데 구분 소유 목적인 건물 부분으로, 건물 부분의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분이 이제 구분 소유권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건물의 일부를 하더라도 일부를 소유권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용 부분하고 공용 부분 두 가지 표현 나와 있습니다. 전용 부분 자체는 구분 소유의 이제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이 전유분이고 전유부분 이외의 부분이 뭐 공용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부분은 일반적인 이제 소유권 대상, 뭐 구분 소유 목적인 그와 같은 부분, 그다음에 공용부분은 뭐 이와 같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용분. 그 공용분은 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계단이나 복도, 자 이런 시설은 소유자가 이제 단독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고 여러 소유자가 함께 이제 공유하면서 뭐 공동으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 뭐 이 부분이 공용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대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지는 뭐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유 부분의 목적인 건물, 즉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한 동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즉 자리 잡고 있는 토지를 법에서는 대지. 그리고 이와 같은 대지는 법정 대지하고 규약상의 이제 대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법정 대지는 전유분의 목적인, 즉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한 동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즉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법정 대지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규약상의 대지는 뭐 구분 건물 사용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뭐 인접한 토지 등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차 용도로 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구분 소유자가 합의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이제 대지를 규약 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를
법에서는 대지 사용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구분 소유자의 이제 권리하고 의무가 하나 있고 첫 번째 이제 구분 소유자의 행위 금지. 구분 소유자가 자 집합 건물 이제 사용과 관련해서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 자, 세 가지입니다. 건물 보존의 해로운 행위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분 소유자의 공동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자, 그래서 건물 보존의 해로운 행위. 그 다음 다른 구분 소유자하고 공동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동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전유 부분과 관련해서 전유 부분을 주거 용도로 해서 분양이 된 경우. 자, 그럼 이제 원래는 분양이 주거 용도로 해서 분양이 되는데, 뭐, 전유 부분을 주거 외 용도로 전환을 하거나 또는 전유 부분과 관련해서 증축이나 뭐 개축이나 그 밖에 이제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 자, 이런 행위도 뭐 집합 건물과 관련해서는 각각 금지가 되는 그와 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 세 가지 좀 기억하시고, 자, 여기 나 있는 이제 세 가지는 소유자뿐만 아니고, 점유자와 관련해서도 각각 금지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점유자도 건물 보존의 해로운 행위에, 그 다음 공동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점유자는 주로, 임차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 임차인도 구분 소유자의 금지행위 중 여기 해당되는 두 가지 행위는 점유자 즉 소유자 임차인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건물의 설치하고 보존 사항에 흠과 관련해서 나 있습니다. 전유분에 있는 한동 건물과 관련해서 전유분에 있는 한동 건물의 흠. 일반적으로 하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유분에 있는 한동 건물의 설치나 보존과 관련된 흠, 즉 하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즉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때는 해당되는 하자, 즉 흠과 관련해서는 대상 구분 건물의 공용분에도 관련된 하자, 즉 흠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흠, 하자는 전유 부분과 관련된 건물 부분에 대해서 하자입니다. 그럼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 즉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럼 이때는 해당된 하자, 즉 흠은 공용 부분에도 존재하는 걸로 추정, 간주가 아니고 추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법 규정 내용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대지와 관련해서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와 관련해서는 다른 구분 소유자가 시가로 전유 부분을 매도할 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전유분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으면 해당되는 토지, 즉 대지와 관련된 사용권, 자 이것도 함께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다른 구분 소유자가 해당되는 전유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격 기준 시가로 해서 매도할 것을 각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지와 관련해서는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자, 지분에 의해서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지와 관련해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는 해당되는 이제 대지와 관련해서 분할을 청구하는 게 금지가 됩니다. 그때는 한동 건물 사용과 관련해서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대상 대지와 관련해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집합 건물과 관련해서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구분 건물에 대한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부담은 분양한 사람, 즉 건축주, 그다음 시공한 시공자는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자 등과 관련해서 담보 책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구분 건물을 건축해서 분양한 자 기대인데 분양자 또는 시공과 관련해서 시공한 자, 즉 시공자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하자와 관련된 담보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집합건물법에 정하고 있는 담보 책임 기간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하고 있는 담보 책임기간하고 기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0년에 해당되는 거하고 5년, 그다음 3년, 2년. 자, 이렇게 해서 담보 책임 기간은 네 가지로 이제 구분되고,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 주요 구조부하고 지방공사, 그두 가지와 관련해서는 담보 책임 기간 10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부유와 관련해서는 5년, 3년, 2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구조상 안전상의 하자. 그래서 뭐 구조하고 안전상의 하자. 주로 대지 조성 공사하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담보 책임 기간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기능하고 미관상에 관련된 하자는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년은 주로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이런 분이고, 그 다음 하자 발견 등이 쉬운, 용이하고 교체가 용이한 그런 하자, 주로 마감공사입니다. 그 마감공사는 담보 책임기간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담보 책임기간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분양자. 분양자는 주로 건축해서 분양하는 사람입니다. 그 분양자는 관리인이 사물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자는 표준 규약을 참조해서 참고해서 표준 규약을 공정성서로 해서 작성해서 분양 계약 체결할 때 분양받은 사람에게 각각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양자는 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주로 사업 주체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분양자는 분양 예정자, 즉 예정된 매수인, 즉 분양 받은 사람들과 관련해서 2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권과 관련해서 소유권, 자, 이전과 관련된 등기에, 자, 이게 완료가 되게 되면 관리단 구성 등과 관련해서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전 등기를 2분의 1 이상 완료, 즉 마치게 되면 규약 설정하고, 그 다음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과 관련해서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 이상 뭐 이전 등기, 자, 이거 비율 좀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뭐 이와 같이 이제 2분의 1 이상의 등기를 마치게 되면 예정된 매수인 등에 이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지한 내용은 관리단 집회, 자, 소집과 관련된 내용 통지하고, 그다음 뭐 규약과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은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통지가 있게 이때 이제 통지를 할때 관리단 집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3개월 이내에 소집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통지 내용에 반드시 명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통지를 받게 되면 3개월 이내에 분양 예정자는 각각 이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용분에 대해서 나열했습니다.
아, 공용부는 주로 뭐 집합건물에 있어 복도, 계단 뭐 이와 같이 공동으로 이제 사용하는 뭐 이와 같은 부분이 공용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용분은 구분 소유자들이 자 공동 소유 즉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공유를 할 때는 지분 관계는 전유 부분의 비율에 따른 자 지분 형태로 해서 각각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은 공용분에 해당되는데 뭐 전은 공용분에 해당되는데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 형태로 해서 각각 소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용분에 대해서는 각 공유자는 용도에 따라서 공용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복도나 계단 이거는 용도에 따라서 각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분에 대한 지분, 즉 공동 소유를 할때 이때 지분, 지분을 정하는 기준은 해당되는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 즉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 형태로 해서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용분에 대한 지분하고 그다음에 전유 부분은 자,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공용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고 전유분이 처분이 되면 공용분에 대한 지분은 함께 처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일체성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그래서 공유자는 전유분하고 분리해서 공용분에 대한 지분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격을 일체성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공용분에 대한 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부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상 권리에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공용분에 대한 변경하고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용분의 이제 변경은 지금 계단과 관련해서 계단을 지금 뭐 걸어 다니는 이제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에스컬레이터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성격은 두 가지다. 공용분입니다. 근데 에스컬레이터 등으로 이제 바뀌면 이건 기존 시설이 바뀌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분의 변경이고, 종전에 이제 공용분 변경하려면 4분의 3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개정돼서 기준이 4분의 3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3분의 2 이상, 즉 구분 소유자 3분의 2, 그리고 의결권과 관련해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공용분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바뀐 기준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에 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뭐 공용분의 개량을 위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하고 그다음에 휴양 콘도미니엄에서 공용 부분 변경입니다. 그러면 그 밖에 이제 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통상 집회 결의에 의해서 관리 부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통상 집회 결의는 기준이 과반수입니다. 구분 소유자 과반수, 그리고 의결권의 과반수 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통상 집회 결의입니다. 자, 그래서 공용분에 이제 변경 가져오는 경우, 이때는 3분의 2고, 그 밖의 경우 일반적인 관리는 통상 집회 결의. 그 통상 집회 결의는 기준 과반수가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공용분의 변경인데,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분의 변경 이렇게 됩니다.
권리 변동이 따르는 공용분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지분관계가 이제 바뀌는 거고, 지분관계가 바뀌는 건 기존에 있던 걸 전부 철거하고, 자, 새롭게 신축. 새롭게 신축하는 경우가 이게 권리 변동에 있는 공용분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를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분 건물의 재건축에 따른 공용분의 변경은 이때는 재건축과 관련된 요건, 그래서 구분 소유자 5분의 4, 그리고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공용분도 권리 변동이 따른 공용분의 변경은 요건 5분의 4 이상의 이제 결의. 자, 이분이 정의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뭐 새로 신설된 내용이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에 있는 공용분 변경은 관리단 집회와 관련해서는 결의와 관련해서 의사록을 작성하는데, 뭐 이때는 이제 각 구분 소유자의 찬성하고 반대와 관련된 내용을 의사 기록에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용분의 이제 관리와 관해서 나와 있고, 공용분에 대한 관리, 일반적인 관리는 여기 통상 집회 결의에서 한다. 그러니까 통상 집회 결의면 여기에 과반수 결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용분에 대한 보존행위. 자, 보존행위는 구분 소유자의 이제 결의 없이 구분 소유자 각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존행위와 관련해서는 각 공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용분의 관리 등에 따른 부담하고 수익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용부분 관리에 따른 부담은 이제 비용과 관련된 부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용부분 관리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때 수익 배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부담하고 관리, 자, 이 부분 정하는 기준은 지분 비율에 따라 비용과 관련해서 부담하고, 그 다음 관리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 즉 이익이 발생하면 배분도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균등하게 부담한다, 또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렇게 보면 틀린 겁니다. 지분 비율, 즉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 즉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고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선 정리금. 수선 정리금하고 수선 계획이 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 수선 충당금하고 장기 수선 계획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단지 이제 사용하는 용어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수선 정리금과 관련해서 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수선 계획.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 부속 시설의 교체나 보수에 관한 수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수선 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장기 수선 계획하고 의미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뭐 외벽의 보수나 옥상 방수, 뭐 급수관, 배수관 교체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수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선 계획과 관련해서 수선하기 위한 정리금을 징수를 해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서 수선 정리금을 징수해서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 정리금과 관련해서는 부담은 집합건물에 있는 이제 구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선 정리금은 일반 관리비하고 구분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선 적립금, 적립과 관련해서 징수를 할 때, 이때 징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 있는 지분 비율, 즉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부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수선 적립금도 구분 소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서 각각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소유권이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즉 전유 부분이 미분양된 경우, 이때는 수선 적립금은 분양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선 적립금의 예치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관리단 명의로 해서 계좌를 개설해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선 적립금 사용, 공동주택관리법하고 똑같습니다. 수선 계획에 따른 공사나 수선 공사, 그와 관련된 변제 등의 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용분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 공용 부분 관리에 따라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해서는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그 채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자, 지분 비율에 따라 각 공유자가 이제 부담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이제 관리비를 납부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납부한 사람의 관리비 가지고 기존에 공용분을 관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즉 미납한 자와 관련해서는 다른 공유자는 미납자에 대해서 관리비 체납된 분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 전유 부분이 매매나 또는 경매 등에 의해서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이때는 매수인이나 또는 낙찰받은 사람은 해당되는 이제 종전 구분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를 합니다. 그럼 이때 승계했을 때 종전 소유자가 미납했던 이와 같은 관리비와 관련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 그 내용인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전 소유자의 미납된 관리비 중에서 전유분에 대한 관리비는 승계는 되지 않지만 공유분에 대한 관리비가 미납이 된 경우 이때는 특별승계 즉 대상 구분 소유권을 매수한 사람이나 낙찰받은 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수인 등에 대해서 미납된 관리비와 관련해서 채권 주장하는 것, 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대법원 판례 등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용분에 대한 관리에 의해서 발생된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법원 판례 내용이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지 사용권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그 부분 각각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리단 관리인 그리고 관리위원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리단은 법률상으로 구분소유권 관계가 성립이 되면 구분 소유자로 해서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 즉 구분 건물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성립되는 그와 같은 이제 단체가 관리단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는 구분 건물, 즉 집합 건물과 관련해서 관리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선임이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사람이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사무장 같은 경우가 관리인. 그 다음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된 구분 소유자로 구성이 되고, 해당된 구분 건물 관리와 관련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의결 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하고 성격 좀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집합 건물에서는 용어 이와 같이 이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관리단 당연 설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상으로 이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로 해서 당연히 성립이 되는 것 같은 이제 단체가 관리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관리단이 구분 건물 관리와 관련해서 채무 등을 부담한 경우, 이때는 구분 소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채무를 변제할 것 같은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리단과 관련해서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 즉 매매 등에 의해서 매수인이 있거나 또는 경매에서 낙찰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관리단의 이제 채무도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인이 나 있고, 관리인은 관리와 관련된 사무. 자, 이건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선임되는 관리자가 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선임과 관련해서는, 자,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 되면, 관리인을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법적 의무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선임이 되면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범위에서 구체적인 임기는 규약으로 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임기 2년,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 의해서 선임 또는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시 관리인 선임과 관련해서 나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 이때 이제 법원에다가 임시 관리인 선임과 관련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 관리인이 선임이 되면 6개월 이내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각각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인의 권한하고 의무. 자, 그래서 관리인은 공용분에 대한 보존행위, 그리고 공용분에 대한 관리, 변경과 관련해서 집행하는 행위, 그리고 관리 비용 등과 관련된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그리고 그 밖에 관리단 업무와 관련해서 관리단을 대표해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 행위를 각각 관리단을 대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인의 대표권, 즉 재판상 행위나 재판의 행위에 대한 대표권과 관련해서 제한. 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한된 내용을 제한을 한 경우 선의 제3자에게는 제한했다는 내용을 주장을 하지는 못합니다. 대표권에 관한 제한, 뭐 관리인의 이제 이와 같은 제한은 원래는 등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한했다 하더라도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선의의 제3자한테는 제한이 있다는 사실에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뭐 구분 소유자에게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담 금액하고 비용의 산정, 주로 이제 관리비와 관련해서 월 1회 이상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관리단 집회와 관련해서는 출석해서 관련된 사항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계 감사와 관련해서 나 있고,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 즉, 구분 소유권 대상이 150개 이상인 경우, 이때는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부분에 따른 회계감사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결의를 한 경우, 이때는 당해 연도 회계감사,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회계감사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경우, 이때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연쇄해서 요구할 때, 이때는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 관리위원회는 자, 구분 소유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해서 각각 구성이 되는 그와 같은 기구가 관리위원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와 관련해서 의사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고, 그 다음에 관리인과 관련해서 관리사무와 관련해서 감독하는 감독기구로서의 성격, 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 겸직이 허용 안 됩니다. 그리고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임기와 관련해서는 뭐 관리인하고 마찬가지로 2년의 임기가 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가 있고, 또한 관리위원회 5분의 1 이상이 소집 청구를 하게 되면 위원장은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의 소집 청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위원회 위원장이 관리위원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위원회 5분의 1 이상이 청구했는데 소집 절차 거치지 않는다, 즉 2주 이내 날을 해일로 하는 소집 절차를 일주일 이내 진행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는 소집 청구한 사람이 직접 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원회 소집과 관련된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의결 방법, 일반적인 이제 의사결정 요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작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각각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위원회 일단 성격 좀 주의하시고, 여러분들 여기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이런 관련된 기구, 공동주택관리법 좀 성격 비슷하지만 용어가 좀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